싹쓸이? 우리는 길게 가는 사람들이고 싹쓸이는 높게 가는 사람들이야. 확실히 싹쓸이가 확실히 잘 될 거야. 거기서 안 쓴 곡들 우리 줬으면 좋겠어. 내가 한마디만 해. 우리 줘요. 삼겹살! 너무 하진 않아. 근데 난 원래 이 손에 먹어. 나는 눈으로 입맛이 없어, 별로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먹는 사람도 있어. 김종민. 이렇게. 뭐야? 뭐 유튜브 뭐 할 거야? 어? 맨날 이렇게 먹는 거만 나오는 거 아니야? 응?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 그때 일하자. 아니, 생기게 하려면 뭘 해야 할 거 아니야. 맨 정신 나가서 들어오면 그때 하면 되지. 각자 생각해가지고 문자로 얘기하냐 우리? 스튜디오 빌려서 노래했으면 좋겠어. 뭘 빌려서? 스튜디오. 무슨 스튜디오? 녹음실? 그냥 그럼 사진 찍는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나도 그냥 그거? 개인 마이크 같은 거 들고 두고서 그냥 생각해. 옛날 그 열정이나 환희. 열정 환희 오빠랑 뺄 거 없잖아. 신지 혼자 하는 거 부정하지. 그 남자한테 그냥 신지 TV 만들게 그냥 거기서 뭐 앉아서 근데 춤출 것도 아니고.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우리의 꿈 이런 거. 우리의 꿈 내 피셜에서 너만 해야지 않았어? 네. 맞았어. 아 나는 그걸 못해. 뭐 그 눌러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. 구독과 좋아요를 내 방송에서는 그 말을 오버하더라고. 그래서 너 그거가 그거지. 그래서 그거 안 하고. 안 했어. 해야 돼. 안 하고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걸 알아서 그냥 해줘. 구독과 좋아요를 하면 아 구독해야지 아 좋아요 눌러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? 오빠는 뭐 힘든 거 없을 거 아니야? 준호 오빠랑 하는 거야 뭐. 하도 뭐라고 해서 힘들지 조용히 홍보 좀 하라고. 오빠 그런 거 진짜 못해. 나 홍보를 못해. 프로그램 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 입으로 뭐 홍보하는 거 되게 못해. 그거 맞아. 난 원래 댓글 같은 거 그런 거 다 달아주는 성격이 아닌데 다 달아드려. 아 그래? 다 달아드리고. 근데 그것도 내가 만약에 구독자가 실버 버튼을 받을 정도가 됐어. 실버 버튼이 뭔데? 10만! 10만 넘으니까 아 그럴 리 없어 괜찮아. 그때도 달아줄 거 아니면 난 애초에 달면 안 된다고 생각해. 그냥 우리가 읽어주거나 뭐 하는 건 괜찮은데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까지는 다 하는 거야. 내가 10만 개 달 수는 없을 거 아니야. 된다 보면. 근데 그럴 일이 없지. 근데 지금은 뭐 몇십 개씩 달리는 정도는 그냥 달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빨리 올 거야. 나는 내가 유튜브를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거 알지? 뭐? 악플 보기 싫어. 아, 나 악플 있어. 나 악플 있어. 아니, 악플. 그거 때문에 난 유튜브를 안 하고. 악플 지워준 사람 있어야 돼. 난 안 지워. 난 댓글 다 달고, 악플은 안 달아. 대신 좋아요랑 하트를 눌러드려. 악플에? 악플에도. 내가 보고 있습니다. 댓글 1번부터 10번까지 빨리 올 사람만 달아주지. 먹어. 그러면 보통 그러면 1바 이런 거밖에 안 해. 1바, 2바. 너무 싫어. 1바 감사합니다. 이런 거지. 내 인스타에 금지가 있어. 1바, 2바. 그 등수 노래하는 거. 절대 안 돼. 내가 그래서 이제 알아, 팬들도. 신지빠는. 신지빠는 좋아. 여기는 너무 금지하면 안 돼. 왜냐면 나는 악플이 있으면 댓글 안 보게 될까 봐. 악플이 여기서 다 걸러주실 거야. 근데 알지, 나 되게 빨리빨리 보는 거. 그래서 아마도 없애기 전에 내가 먼저 볼 수 있어. 그리고 라이브 못 하겠어. 라이브? 댓글창에 올라오는 거는 볼 수밖에 없잖아. 그치. 나도 한번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. 다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또 안 읽어드리면 서운해하실까 봐. 라이브 쓰잖아. 그래, 그때는 그러니까. 안 봤어, 나는. 댓글창을. 그때 오빠랑 빨다만 봤잖아. 우리 뭐 할 거냐고. 우리? 얘기했더니 아까 전에 오빠가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뭐더라? 사람들 더 모이면 구독자가 좋은 거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 한 게 오빠 아니었나? 나는 그런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이거지. 그걸 제 채널을 하면 하고 싶은 거. 우리가 형은 계속 옛날 거 추억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좋아. 근데 그것만 하면 너무 또 진짜 올드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요즘 것도 좀 한 번씩은 했으면 좋을 것 같아. 요즘 건 뭐야? 요즘 건 뭔데? 이게 봐, 뭐 이런 거? 이게 봐, 뭐 이런 거? 어디 안 보? 망치춤? 우와, 망치춤이래. 뭐야? 요즘 거?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예를 들면은 차트에서 지금 뭐 순위권에 있는 우리 후배님들이나 뭐 트렌디한 것들을 한 번씩 해본 것도 봐봐. 그런 것도 좀 해보고.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뭐 올드스쿨만 아니잖아 우리가 너무. 그래서 좋을 거 아니야. 올드스쿨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올드스쿨이야. 우리 올드스쿨이야.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지.
너는? 큰 거는 이제 오빠랑 뺄까봐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냥 우리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어. 왜냐면 관찰 예능 같은 거를 나는 안 하잖아. 궁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셋 중에 유일하게 직공개 안 하고 뭐 이런 사적인 거를 잘 안 하니까 그래도 이건 우리 채널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오픈을 하는 마음. 너 신비주의잖아. 절대 아니야. 신지주의. 근데 나는 신지가 우리 코미디 채널이지만 신지 개인적인 뭐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간다든가. 그건 내가 그냥 따로 만들게. 어 어? 그래서 네일 아트를 가르쳐 준다거나 우리 팬분들에게. 그치, 그 뭔가 그런 것도 있어. 신지가 잘하는 것들 있어.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바지를 바꿔주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. 좋아해. 어,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좋아하면서 그 어렵지 않은 것들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. 니네 자석 네일이라고 들어봤어? 자석 네일이 뭐야? 이게 자석 네일이야. 이게 자석 붙이는 거지? 색깔을 바르고 자석을 갖다 대면 요 색깔이 올라와.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색깔이 다르잖아. 어. 이걸 자석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게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. 신기하지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자분들한테 팁? 남자분들은 사실 안 궁금할 수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그리고 그 백과는? 야 그럼 알아두면 나중에 얼마나 좋니 남자들도. 백과는 뭐 다른 어떤 인테리어나 뭐 캠핑 뭐 요리나 어. 요리 뭐 사진도 알려드리고 뭐 그런 거 간단한 것들 쉽게 한 지금 핸드폰 그러니까 너 집에 놀러가서 네가 요리하는 걸 보는 거야. 나는 그냥 난 진짜 하나도 나는 자신 없고 그냥 좀 자연스러운 우리 모습 보여주는 것만 일로 일단 천천히 시작. 그래. 나는 억지로 사실 뭐 하고 맞아. 천천히 하다 보면은 종민 오빠 유튜브 하자고 했을 때도 자꾸 나한테 너 노래해야 된다고 노래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왜 자꾸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고 하라고 그러면서 안 한다고 했던 거잖아. 나 부담을 갖고 시작하기 싫은 거야. 가식적으로 막 뭘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천천히 친해지고 싶은 거지. 누구랑? 유튜브랑. 그러니까 형 스타일대로 해. 신지에 강요하지 마. 신지는 신지 스타일이 있고 난 나 스타일대로 하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하고 같이 있을 때는 또 같이 하고 이거 어때? 어때? 나오 싹쓸이? 싹쓸이고 우리는 우리고 응. 우리는 길게 가는 사람들이고 싹쓸이는 높게 가는 사람들이야. 시작점은 우리가 먼저고 위치는 그쪽이 위고 확실히 싹쓸이가 확실히 잘 될 거야. 그럼 기사 나올 때마다 되게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해주시더라고요. 그럼 감사드리지. 그럼 효리누나가 막 불러주고 있잖아. 뭐? 누르면 뭐하니에서 거기서 노래했어? 응. 아 그래? 그러면서 내 칭찬 없나는데 아 우리가 이거 키 없다고 키 4개나 낮추라고 4개 낮췄는데 안 올라간다 그래도. 많이 사람들이 이제 싹쓸이 노래 정할 때도 코요테한테 잘 어울린다고 코요테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이름 이게 나왔다는 자체가 나는 되게 좋은 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의 스타일이 뚜렷하게 사람들한테 각인돼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았어. 약간 올드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코요테 스타일인데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타일이 확실히 있다는 거지. 난 그건 좋은 것 같아. 난 거기서 안 쓴 곡들 우리 집으면 좋겠어. 얘기해봐. 어, 다 버리기 뭐 아깝잖아. 카메라 보고 있지 빨리. 우리 줘요. 우리 줘요. 노래. 좋은 일 많잖아. 아깝잖아. 그러게. 남고 버리는 것들 좀 붙이면 좋을 텐데. 우리가 잘 어울리는 게 따로 있죠. 맞아. 그치. 그리고 딱 일단은 우리는 우리 목소리가 셋 다 좀 뚜렷하고 오래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뭐를 불러도 우리가 부르면 일단 그냥 포트해지고. 맞아. 나 무슨 먹을 것 같아.